한번 연락을 드렸더니 네. 이제 코로나 시작해가지고 네. 당분간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뭐 여기가 당구장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한테 두 번씩이나 연락을 주셨을 정도면 당구를 어지간히 좋아하신다는 저희 거예요. 당구는 이제 취미 삼아서 네. 친 지가 한 5년 됐어요. 아, 그러세요? 예, 5년 됐는데, 의외로 얼마 안 되셨네. 예, 예전에 그 정말 이제 당구에 큰 취미 없어가지고 네. 젊어서는 술 마시고 뭐 좋아하고 나머지는 이제 지금 미치는데 구경도 많이 하고 했거든요. 근데 취미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뭐 나이 먹고 그러니까 동네 친구들도 당구 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이제 저기 사고도 잘못 치거든요. 예. 사고도 예전에 한 80번 못 쳤어요. 이게 동네 친구들하고 하면서 처음에 이제 150 넘고 친 거예요. 칠지도 모르는데 뭐 지금도 뭐 예를 뭐 아, 치신 지가 5년밖에 안 되셨다고요? 2006년 정도 5년 정도 되셨나 봐요. 2006년. 아마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그 정도 친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안 밀죠. 친구들은 만 200, 250, 뭐 300 이렇게 치는데요. 그럼 재미없으시겠네요. 맨날 깨지죠. 좀. 밥에 막, 뭐, 손몇 마리 잡아먹었어요. 아, 내기를 많이 하시는구나. 술값 들어드게 내기. 네, 이제 하고, 이제 뭐, 편먹고도 하고 그러는데 또, 뭐, 3명이세요, 또 3명이서. 아, 근데 그 친구분들이 오랫동안 사귀신 친구분들이에요? 그냥 아, 이 동네에서 막, 거기에 제가 산 지가, 쌍삼동에 입주촌에 살았거든요. 그래갖고 많이 옛날 친구가 아니고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서 새롭게 만나요. 사 동네에서 이제 친구분이죠? 그래서 당뇨 실력 차이가 나시는구나. 예 이제 거기 뭐 동호회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뭐 동호회 운동 하세요? 뭐 좋고 아, 그러세요? 그러시면 뭐안 된다고요. 아 그분들은 그럼 그 동네 친구분들은 오랫동안 쳤단 얘기네요. 250, 300 정도면 그래도 오래 쳤죠. 몇십 년, 한 2, 30년을 예 치셨겠네요. 젊어서부터 좀 치던 애들인데 한 승률이 한 10번 정도 한번 얻어도 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구가 그 나이 드신 분들 당구 점수가 나이 들어서 점수가 아니라 젊었을 때 이미 그 점수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고 그냥 평생 울고 먹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 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당구를 뭐 어디 가서 배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들끼리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기초고 뭐고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안 젊은 늘어요. 느낌으로. 네, 안 늘어요. 그냥 젊었을 때 한창 그 학창 시절에 친구들하고 반짝 한 6개월, 1, 2년 그 사이에 배웠던 그 실력 예. 가지고 평생 그냥 써먹는 그런 것 같아요. 거거든요. 지금 잘 오셨어요. 아, 근데 제 홈페이지를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가끔가다 우리 봤어요. 여기 정말
당구 박사요? 네.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를? 거기 인터넷 검색하니까 나오던데.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요거 보신 거죠? 3개월에 100점 올리기 개인 레슨. 네, 이거 네. 보신 거 맞죠? 3개월에 100점 올리기 개인 레슨. 네. 자신의 당구 점수에서 네. 3개월 안에 100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250점만 해보고. 네. 그러니까 지금 최 선생님이셨나요? 차 선생님이셨나요? 최씨예요. 최. 아, 최 선생님. 예, 예. 제가 저는 박씨인데 네. 저는 박성준이거든요. 박성준. 네, 사촌 동생 중에 박광준이가 있어가지고. 내 동생 이름이 성준이야, 네. 성준이. 아 그래요? 최성준. 그래가지고 이름은 외웠는데 성함 저기 성이 최인지 찬지 헷갈리더라고요. 아 최 최강준 선생님. 아무튼 박성준 씨. 아 동생 이름이 성준이네요. 성준. 최성준. 또 인연이네요. 자 그래서 지금. 최 선생님이 100점을, 150점을 지금 치시니까 네. 3개월 후에, 3개월이라는 건 일주일에 두 번씩이에요. 네, 네. 두 번씩 가르쳐드리고 3개월 후에 250점이 되면 60만원 그냥 제가 갖는 거고. 아유. 그냥 못 미쳤다. 이거 왜냐면 이거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네. 오늘도 네. 150점이 정말로 150점인지 네. 아니면 한 80인데 150인지 짠! 짠 200인데 150이라고 하시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네, 예, 그렇게 그래야 또 재미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홈페이지를 보고 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좀 객관적으로 아 진짜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도 그걸 객관적으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뭐 얼굴을 촬영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딱 하는 거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재밌어요. 예, 예,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시고요. 그래서 뭐 이미 다 뭐 내용을 다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뭐 저기 없고. 자 이제 레슨비는 선불입니다. 예, 예. 가져왔어요. 아 그러세요? 예. 자 그러면 저기를 해야 되거든요. 뭘 해야 되냐면 일주일에 두 번을 하실지 그렇게 해서 3개월을 하실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6개월을 하실지 그게 편하세요. 일주일에 두 번을 해요. 그쵸? 집중해서 배우시는 게 훨씬 좋거든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혹시나 직장 다니신 분이 있을까 싶어서 예. 평일은 어렵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예. 시간은 좀 괜찮으시죠? 저도 이 건설업 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그래가지고 예. 전문 건설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좀 비수기예요. 좀 우산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겨울이라 그런 거야? 아니면 코로나? 뭐, 코로나 또 있어가지고 좀 건설 경기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지금 하는데도 많이 중단된 데도 많고 그래가지고 지금 시간이 좀 많아요. 아, 그거는 네. 제가 뭐 이제 만약에 뭐 속도로 하는 게 속도로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두께는 쿠션을 먼저 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두께를 그렇게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속도 조절은 가능하죠. 그리고 2분의 1 두께로 맞던 2분의 1보다 조금 더 두꺼운 두께로 맞던 대세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2분의 1 두께로 맞았을 때 반드시 짧게 실패하는 경우는 뭘로 해야 되겠어요? 두께를 얇게 맞추려고 해야 되겠어요? 느린 속도로 쳐서 천천히 그렇죠. 그게 더 쉬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께 조절을 하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벌써 이게 쿠션을 먼저 맞춰서 두께를 조절하겠다는 생각이 좀 어려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두께를 얇게 맞았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속도를 늦춰두면 아까 부드럽게 쳤을 때는 얇게 친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 효과로다가 치는 게 훨씬 확률이 높다. 요리온 거. 자, 오늘 뭐 첫날이니까 그냥 그렇게 연습한다 생각하시고요. 자 이제 그래서 어제 그 친구분은 몇 점 치시는 분이에요? 200점이에요. 그래서 아, 그 정도 맞아요.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 뭘 충분한 회전에 빠른 속도로 치면 이렇게 빠져나오죠. 네. 그런데 맞을 만큼의 힘으로만 치면 여기서 회전이 풀리면서 이렇게 살짝이라도 맞는다고.
그러니까 코너링, 이게 코너링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배치가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를 향해서 빠른 속도로 치셨더니 맞죠? 네. 빨간 공 맞죠? 근데 똑같은데도 빠른 속도로 치지 않고 느리게 치니까 회전이 풀면서 이리로 온단 말이에요. 안 맞고. 그런 이런 걸 어떨 때 쓰냐면 이런 옆돌리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대회전으로 이렇게. 그게 제일 만만하죠 지금. 그랬을 때 똑같이 이렇게 돌아서 이 언저리를 가는데 내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칠 거냐는 얘의 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빨리 쳐줘야 돼요. 그래야지 저기서 팽 돌고 회전해서 팽 돌고 짧게 떨어지는 것이고 얘가 좀 이렇게 와 있다. 그러면 저기서 저기에 도착했을 때 속도가 빠르면 팽 돌고 이게 의외로 짧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천천히 돌아서 맞을 만큼의 힘만으로 치는 게 좋고 뭐 그런 것까지도 이제 경험이 쌓이면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칠 수 있지 않나요? 아, 잘 치셨어. 잘 치셨어. 경기도 좀 먼저 가야 돼. 아이고, 아깝다. 자. 자, 보세요. 이제 이거를 칠 때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치느냐 이놈을 이놈의 두께 그리고 내 공의 회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공이 얘보다 먼저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키스를 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출발한 공이 하나 둘 셋 여기를 향해서 딱 치면 이 그림대로 두 번째 포인트를 향해서 들어가고 두 번째 포인트에 요 날 부분에 맞고 그 다음 코너로 가게 되어 있다. 이 궤적 하나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예.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회전을 원팁 정도만 주고 저 공을 2분의 1 두께 정도를 쳐볼게요. 그러면 저 노란 공이 내 공을 가리게 될 거예요. 빨라서 이렇죠? 이렇게 예. 두께 실수를 했어요. 내가 회전을 많이 주지 않고 원팁 정도만 주고 저 노란 공에 2분의 1 정도를 치면 얘가 먼저 가잖아요. 나보다. 그렇죠? 이런 상황은 안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일로 가야 되는데 이놈이 일로 가는 상황은 그거는 위험을 내가 자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전을 원팁을 줬더니 여기서 여기로 보내려면 두껍게 맞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가 빨라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내가 회전을 많이 주게 되면 투팁 이상의 회전, 예를 들어서 투팁 이상의 회전을 주면 저놈을 두껍게 치지 않아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투팁 정도 주고 저놈을 2분의 1 또는 2분의 1보다 조금 얇게 쳐도 돼요. 내 공이 먼저 가죠. 그렇죠? 그러면 회전을 더 주면 더 얇게 쳐도 되고 내 공이 노란 공보다 훨씬 빨리 지나가게 될 테니까 키스 유형은 더 줄겠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전을 주면 키스 유형은 내 공이 먼저 가니까 키스 유형은 줄지 모르지만 두께 맞추기가 어려워진대요. 맞아요. 네, 2분의 1이 가장 편하니까. 그래서 그걸 적절히 타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회전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을 이만큼 줬다 하더라도 느리게 치면 회전이 많이 들어가요? 덜 들어가요? 느린 속도로 치면? 덜 들어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께도 얇았겠지만 그러니까 회전을 내가 이 상황에서는 회전이 많을수록 내 공이 빨리 진행하니까 키스 위험이 줄어서 유리한 것인데 그 필요한 회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느리게 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맞는 순간에 회전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도록
세게 치는 거하고 다르다고. 예, 가볍게. 신공을 때리는 순간에만 속도를 내는 거예요. 전체적인 속도를 빠르게 치는 게 아니라 신공을 때리는 순간에만. 내 몸이 더 빠른가? 내 몸이 더 빠른가? 그러니까 아직 스트로크가 저만큼 못 따라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당연하죠.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면서, 그러니까 불필요한 힘이 빠지면서 내가 발생시켜야 할 회전만 탁 발생시키게 되면 저처럼 미세하지만 내공이 항상 먼저 가게 되는 거예요. 스트로크를 네.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3개월이잖아요. 네. 그 3개월 안에 실력 향상을 하는데 내가 평생 쓸, 앞으로 몇 년 동안 죽을 때까지 쓸 당구 스트로크를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기초 공사를 지금 3개월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정하셔야 돼요.